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올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3세대 K5의 출시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말에 출시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요. 이제 한 두 달 정도 남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사전 계약을 고려해 본다면 한 달 정도가 조금 지나면 공개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중국에서 포착된 K5의 실내 공간을 알려드렸죠. 국내에서 출시될 차량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요. 대략적인 윤곽을 확인하는 데는 충분한 사진이라고 생각되고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출시되는 기아차의 경우 사진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의 디자인에 있어서요.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디자인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3세대 K5의 실내 공간이 아마 이 정도만 출시가 되더라도요. 차급을 고려할 때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에 새롭게 출시된 모하비를 탑승해봤는데요. 3세대 K5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디자인을 볼 수 있게 된 점은요. 정말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세대 K5에 적용될 경량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에 있어서 경량화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무게가 가벼워지면요. 우선 연비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연비가 좋아진다는 말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구 환경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독일 3사인 벤츠, 아우디, BMW 같은 경우는요. 마그네슘과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들을 적극적으로 프리미엄 차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루미늄 소재도요. 적용되면서 경량화가 이제는 곧 브랜드의 자동차 브랜드의 높은 기술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3세대 K5는 어떤 부분에 경량화가 적용될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하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로우암의 사진입니다. 로우암은 샤시와 바퀴를 고정해주는 장치죠. 스테빌라이저와 서스펜션을 연결하기 때문에 바퀴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새롭게 포착된 3세대 K5 하체 사진입니다.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줌인으로 쭉 당겨보겠습니다. 사진의 출처는 DL3 넘버크롭이죠. 연목크롭은 DL3 넘버크롭과 콜라보로 3세대의 K5의 소식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3세대의 K5와 관련되어서요.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요.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요. 알루미늄 소재가 3세대 K5에 적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나타나 K5에서 기존에 제공되는 로우암은요. 정확한 이름은 로워 컨트롤 암이죠. 소재가 강철인 경우 대략 한 4.5kg부터 개당 한 5kg 정도의 무게를 차지합니다. 전면부에 로우암 2개와요. 또 후면부에 로우암 2개를 합친다면요. 이러한 무게는 무려 한 20kg 정도의 무게가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알루미늄 소재로 변경하면요. 얼마나 무게가 개선될까요? 3세대 K5에 적용되는 로우암의 무게는 대략 한 3.2kg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개당 한 1.3kg 정도의 경량화가 진행된다고 본다면요. 4개라고 가정하면 무려 5.2kg 정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로우암과 소재, 단순한 소재 변경으로만요. 한 5kg 이상을 줄일 수 있다면 이러한 부분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알루미늄 소재는 부식에도 더욱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뒷바퀴 쪽 로우암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뒷바퀴 로우암에는요. 기존 강철 소재가 그대로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현행 K5의 경우 공차 중량이 1455kg 정도였기 때문에 2톤 미만이라면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하더라도요. 충분한 강성을 보장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격 상승 때문인지 또는 강성 때문인지 기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요. 적용되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출시된 신형 소나타의 경우 후면부, 로우암 하단에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보호 커버가 제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차량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포착된 리어 로어함에는요, 보호 커버가 제공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마 아직도 이런 부분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사실 보호 커버 이 하나가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요. 외부 오염으로부터 줄이게 되죠. 그리고 겨울철에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요, 도로에 뿌리게 되는 염화칼슘 등의 부식도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어찌된 원인인지 몰라도요, 보호 커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출시가 될 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요. 만약 이 상태로 출시가 되는 것이라면요, 기아차 관계분께서 꼭 출시 전에 개선해 주길 희망해 봅니다. 이유는 국내 소비자는 글로벌에서 가장 깐깐한 눈높이를 가진 소비자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영상은 브레이크 등과 방향지시 등이 포착된 영상입니다. 그랜저와 상당히 유사한 느낌일 것 같은 테일램프 디자인은요, 디자인과 함께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야간에 포착된 사진을 보면요, 독특한 개성미 넘치는 디자인에 테일램프가 점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세대 K5에 적용된 테일램프는 기본형과 고급형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고급형의 경우 LED 타입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역동적인 디자인 느낌이죠. 테일램프 전체의 디자인도 유출이 되었습니다. 먼저 출시된 신형 소나타의 테일램프와 비교해 본다면 반전대 형태가 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신형 소나타가 테일램프 중앙부가 중간에서 연결된 디자인이 적용됐다면요, 3세대 K5는 그랜저처럼 트렁크 윗부분이 중앙부에 연결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그랜저 IG와 상당히 유사한 느낌이라고 연목그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은 정보가 있는데요, 트렁크 상부의 점선 부분의 디자인입니다.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먼저 출시된 신형 소나타의 경우 U자형 디자인이 플라스틱으로 마감되면서요, 트렁크 상부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형 소나타의 유니크한 디자인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렇다면 3세대 K5는 트렁크의 상단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제보해 주신 지인에 의하면요, 해당 부분이 아마도 하이그로시 마감으로 처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뭐 지인 찬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냥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한 K5의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크롬 디자인 있죠? 옆에 C필러 부분에서 쭉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인 찬스에 의하면 해당 부분은 디자인에 있어서 3세대 K5의 디자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신 네이버 카페 DL3 넘버원 클럽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3세대 K5를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요, 함께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